우와. 자, 요즘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운동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심피디님. 자, 어떠신가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 고금리에도 잘 나간대요. 와우. 짠!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쉬었어요, 심피디님? 네. 아, 심피디님 없이 유튜브 촬영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심피디님 있어야만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요. 오후 햇살인데 햇빛은 없어요. 맞죠, 심피디님? 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출고 있는데 오늘 유리막 코팅 싹 해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쪽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딱 달려 있다 하면은 뭐 이제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구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어닝 달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일체형 사이드 어닝 때문에 아트원 쪽으로 계약을 많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웬일이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가 안 된대요. 맞죠, 심피디님? 그럼 차를 어떻게 사? 큰일이네.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뭐 9천만 원, 1억 호화 럭셔리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실용적인 것만 투자를 하시라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차량 금액 5,920만 원, 가솔린 차량 플러스 이렇게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 외장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상부에는 이런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자, 본 차량 내용 한번 볼까요, 심피디님? 자, 1열쪽 오픈 해보겠습니다. 1열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뭐 이렇게 복잡해 많이 있네요. 네, 현재 개인용 핫스팟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와이파이 존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을 연결해서 유튜브 현재 실행을 하면 되고 오 짱구 노래가만 보이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짱구를 못 말려 있잖아. 자, 앞에 탄 사람도 보조석 모니터가 있으면 장거리 운전이 심심치가 않죠. 특히나 뭐 유튜브 노래방 틀면 다 나오니까요. 블루투스 더싱만 있으면 끝장나. 뭐 이렇게 바닥 쪽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선물 맞죠? 네. 네, 멜로망스의 선물이 아니고 기아에서 넘어오는 레드 포인트가 일반 손님한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준다는 사실. 오, 운전석에 리얼 카본 핸들도 되어 있어요. 맞죠? 돈 많이 썼는데 오, 네온 커버도 되어 있네요. 네. 와,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필요한 계절이죠. 자, 1열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트원의 가장 큰 특징은 네온 커버도 리얼 카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앞쪽에서 뒤쪽을 컨트롤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 자, 1열쪽. 자, 이렇게 디럭스 니무진 시트도 보여드립니다.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니무진 시트 멋있어요. 근데 조수석이 왜 앞쪽으로 당겨졌을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이 왜 앞으로 갔는지는 딱 퓨전 시트가 맞죠, 심피디님? 질명 D보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로 되어 있는데 제 몸을 받쳐야 돼요. 어찌됐든 네, 신발 벗고 사이드 밟고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앞보기 승차 모드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성인 키가 173인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잘 비춰요. 이쪽 붙여주셔야 돼요. 네,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아트 포켓 있고요. 그리고 커튼 쪽 한번 비춰주시죠. 하대는 베이지 컬러, 원단은 그레이 컬러. 뭐 취향이 다들 틀린가 봐요. 맞죠? 맞아요. 네, 뭐 블랙 하대에 뭐 베이지 원단 해도 되는데 어쨌든 코튼 베이지 컬러에 그레이 컬러가 나름 잘 어울리고 완벽 개방. 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려지는데 우리는 완벽 개방이 좋다. 그리고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있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앞보기 상태에서 목 쿠션이 있으니까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너무 편하다. 자, 이렇게 평소에는 앞을 보고 승차 인원은 당연히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최대 9명, 물론 평상시에는 6명이 탈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D보기 회전 시트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회전 시트 D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넉넉히, 물론 보조석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등판의 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D보기 할 때는 뭐죠, 선생님? 바닷가
게다가 또 이쪽 비춰주시오. 3열에 발을 건방지게 다 올려놓으면은 또 이렇게 나름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됩니다. 좀 반대로 앞보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반대로 3열에 제가 앉았습니다. 3열에 딱 앉아가지고 건방지게 또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자, 팔걸이가 있죠.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승차 성인이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 상태에서 안전벨트 매고 쫙 등판 각도 조절이 되죠. 등판 각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이 상태에서 장거리 가면은 뭐 의전 시트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때로는 또 이렇게 마주 보고 커피 한 잔, 어디서 냉온 커블드가 있기 때문에 탁 꺼내서 서로 커피 한 잔 하면서 마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볼 수도 있는 카페 분위기, 뭐 그것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3열 쪽의 앞보기, 즉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앞보기를 할 수 있는 모두,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공간이 남아요. 3열에 앉아도. 그리고 역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카니발을 사는 이유, 특히 9인승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둘둘둘 독립시트에 앉아서 그 장거리 가도 성인이 피곤하지가 않다는, 물론 뭐 GV89 펠리세이드는 3열은 사실 앉을 수가 없죠, 성인이.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을 많이들 선택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회전 시트, 그리고 바닥에 요트 바닥. 자, 실내 쪽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려는 심피디님이 태클을 걸었어요. 왜냐? 운전석 뒤쪽도 회전을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거, 선정 쪽의 설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선정 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 보면 볼수록 예뻐. 지금 현재 오후 햇살인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정 디자인,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 주행 시 잡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정 쪽, 이제는 월드컵이 가서 막 개막식 했죠? 예, 이제는 월드컵 매일 봐야 돼. 그런데 혹시 이동 중에는 못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모니터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가 이쪽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있습니다. 자, 전체 한번 비춰주시죠. 자, 어떤가요? 전체적인 공간 마주 볼 수 있는 회전 시트가 있고 그리고 대형 모니터 하이루프 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라면 좀 서운하죠. 네, 바깥쪽에 역시 무언가 테라스 공간을 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는지 궁금하시면 가시죠.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의 하이리무진 장점 등을 살펴봤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우선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어서 제가 뭔가 도구를 하나 꺼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스피디님? 도구. 알아요. 알죠. 자, 이렇게 어닝 대가 꼽혀있는데 어닝 대를 제가 딱, 그리고 또 뒤에 트렁크에 뭐 실려있어요. 이건 제 겁니다. 손님 건 아니고 제가 연출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딱 놓고 야외 테라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 30cm 정도 열어놓고 앞쪽으로 놓고 발을 그대로 빼서 레바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기둥이 됩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딱 빼서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때 차체 기스 안 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역시 이렇게 빼주고 올려주고 반대로 또 어닝을 이렇게 쭉 펼쳐줍니다. 펼쳐주고 역시 어닝 다리를 옮겨주고 이쪽도 옮겨주고.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심피디님. 요즘에 할부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소문 알죠? 게다가 뭐 할부가 막혔대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이렇게 텐션까지 딱 빼준 다음에 역시 다리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자체가 끝이라면 좀 서운하죠. 자, 아트원에서 개발한 뭐가 있죠? 어닝 월. 뭐 하나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닝 월이 있는데 전면 어닝월입니다. 자, 어닝월은 간단하게 펼쳐서 이왕이면은 글로벤이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주면은 쭉쭉쭉쭉쭉쭉쭉쭉 끼워주고 자, 끼워주면 이쪽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명 야외 테라스 하나를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자, 본 차량 뒤쪽 한번 비춰주신 PD님. 본 차량은 대부분 전동 침대 시트를 많이 하는데 그냥 2열의 회전 시트, 3열의 동인 시트, 그리고 바닥엔 요트 바닥, 그리고 3D 매트,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그냥 9인승입니다. 뭐 검사 때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구조 변경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카페 공간, 그리고 바깥쪽에는 야외 테라스 공간, 평소에는 그저 9인승으로 업무용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시트를 유지한 버전입니다. 자, 요즘은 정말 이제 불황 아니면은 금리가, 특히 자동차 할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오른 것은 둘째 치고 이제는 할부가 안 된대요. 할부가 막혀 있다고. 올해는. 네, 그러면 차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다 현금으로 사나? 그렇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9인승 개별 소비세가 없죠. 네, 개별 소비세 없고 또 업무용 9인승이기 때문에 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기타 누구나 운전 보험이라든가 차 유지비 모든 것이 경비 처리가 되는 아주 실용적인 9인승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만 딱 붙여주고 2열의 회전 시트만 하면은 어떤가요? 그냥 카페, 평소에는 이동할 수 있는 업무용, 수용 모두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입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양해요. 뭐 침대 시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면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만 딱 해서 카페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아트원 신동 공장에 계속 선주문 차량들이 쫙쫙쫙 들어오고 있어요. 네, 계약 주시면 1개월 혹은 2개월, 물론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 또 연식 바뀝니다만 현재 출고되는 차량은 모두 다 2023년형입니다. 더불어 2023년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때 주문하면 또 1년이 걸리겠죠. 소중한 것은 황금, 순금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어때요? 솔직히 심피디님 이 정도로면 이 정도가 저는 제일 좋고.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실내 쪽에. 네. 아니, 상부에 모니터, 유튜브, 뭐,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합니다만,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뒤보기,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독립 시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완전히? 이렇게 뉘어졌을 경우에는 앞에서 커피 한 잔, 탁, 뜨거운 커피 먹으면서 바닷가를 볼 수가 있는 버전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테라스를 아주 간단하게 펼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아마 이 차량 가격 플러스 튜닝 금액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공개 댓글에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접는 것도 서비스로 보여드려야 돼요. 쭉 빼면 되죠. 앞에 쭉 빼서. 자, 군대에 갔다 왔어, 신피디님, 내가. 자, 모포 개는 그런 동작으로 착착.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굳이 뭐, 자, 참고로 이거는 제 겁니다. 제 살림살이. 해서 여기다가 차 넣고, 자, 어닝 걷어줘야죠. 어닝도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으로 과감히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더 빨리 하면은 뭐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승표님. 근데 여유있게 하자고. 자, 돌려주고, 반대로 역시. 돌려준 상태에서 앞으로 놓고, 하나씩 접어서 놓으면 됩니다. 끝까지 올리고, 이렇게 하고, 눈을 새 거니까 놓으시고, 이게 앞쪽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렇게 딱, 마찬가지로 끝까지 올려주고,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딱, 다음 과감히 끝까지 돌려주면은, 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